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강연을 진짜 많이 느꼈는데 긴장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에 양대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서수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 지금 부대에 왔습니다. 근데 왜 부대에 왔냐면 UN 평화유지군 파병 가시는 특전사분들한테 운동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요쪽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를 그 안보 때문에 절대로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강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할 건데 오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특전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무튼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이렇게 군부대에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 강연하면 사실 강연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군부대에서도 그런 거 다 챙겨주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강연료가 강연을 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강연료가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저렴한 편은 아닌데 제가 여기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제가 강연료를 받으려면 국방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액 무료로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좀 수고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료는 아예 페이가 아예 없어요. 재능 기부하는 차원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다 국민들 혈세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고 이제 뭐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또 입영소에서 그 검문을 좀 받아야 돼요. 네, 일단 들어가 봅시다. 네. 형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뭔가 강당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떨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좀 어떻게 보면은 숭고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강연을 진짜 많이 느꼈는데 긴장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0분 안에 먹느라 잠깐 짬 내서 밥 먹느라 요새 다이어트 하니까 도시락 싸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먹은 것 같아. 잠깐이라도 쉬시다가 좀 이따 뵙겠습니다.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시작해야지. 네. 저는 바디빌딩을 가르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양선수 온라인 PT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양대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받으시죠. 형님 근데 오늘 그거 강연 갔다 왔는데 다녀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하세요. 좀 쉬셔도 되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때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운동을 1시간, 난 길게 안 하잖아요. 어차피 50분에서 1시간 하니까. 하기 싫어도 운동 두 번은 해야 돼. 요거 끝나고 또 레슨하고 하려면 아마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근데 뭐 보람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상관없지. 아 그리고 내가 요거
소중하게 숨겨놨지. 요거. 예. 동명부대 유엔 평화의 주군 교육 갔다가 요거를 감사표로 주셨어요. 너무 이뻐. 오. 멋있어. 이게 메달인데 이렇게. 오. 너무 멋있어. 이거 잘 내가 닦아갖고 집에 TV 앞에다가 기념으로 갖다 놓으려. 그리고 또 요거 또 있어. 아, 또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동명부대 이게 30번째 파병을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어떤 분이시냐면 진짜 전투부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 행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전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보시는 회원님들께서도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한 분도 안 다치고 돌아오시기를 진짜 좀 저랑 같이 간절히 바라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느샌가 이런 군인분들에 대한 뭐랄까 감사함을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되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거고, 진짜 다 이런 군인분들 덕분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꼭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뭐 좋은 일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좋은 일이죠. 그쵸? 네. 재능 기부. 네. 한편으로는 재능 기부인데,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하고 좋은 회사들하고 일을 하는 게 또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랭킹닷컴에서 랭커, 그 제가 먹는 프로틴이거든요. 그것도 지원해 주시고, 또 실드에서 오늘 실드 스트랩, 실드 쉐이커 통, 그 다음에 실드 벨트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도너리 아시죠? 양배추즙 제가 광고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또 양배추즙 선물로 드리라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사이프레스 출판사에서 제가 쓴 책도 여러 권 또 지문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진짜 없어서 못 씻는, 뭔지 아시죠? 빅나인 운동화. 그거를 따로 빼놨어요. 군인분들 선물 드리려고. 그것도 오늘 선물로 드렸고, 제가 이런 좋은 회사들, 감사한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좋은 일에 항상 앞장서 주시고 저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뭐 닭가슴살 드시거나 아니면 뭐 양배추즙 드시거나 운동 장비 쓰실 때는 어딥니까? 쉴드, 랭킹닷컴, 그리고 도너리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도와주시지. 우리 회원님들께서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에 들어가시면은 둘러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강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군대는 무조건 그냥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제가 강연료 안 받습니다. 학교도 가능합니까? 학교도 괜찮아요. 학교도 괜찮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끔씩 직업체험으로 해갖고 학교에 가거든요. 근데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시간만 맞으면 제가 갈 테니까. 그리고 뭐 또 선물도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파견 가시는 우리 유엔 평화유지군 동맹부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